포스터에 나오시죠. 예. 포스터는 조금 안 맞죠, 지금. 시크릿이. 빈가민가 했어요. 이분이 맞나? 이분이 맞나? 약간 빈가민가 했어요. 아, 이분 맞구나. 공유를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문 사랑방 김동균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영돈 결혼 전야입니다. 이 작품은 2016년도 초연된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제5회 이데일리 문학대상 연극 부문에서 2위를 한 작품이에요. 21세기 현대판 전원일기라고 하는데 궁금해지네요.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네. 더블이구나. 정은미 배우님도 더블인가 보다. 이따 물어봐야 되겠다. 2022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선도극장에서 합니다. 막내딸 결혼식 날 일어난 일. 난리가 났대 집에서.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우리 또 최지연 줄님, 고아민 배우님, 김나연 배우님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광들모둠의 대표이자 결혼 전야의 작가 연출을 맡은 최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야에서 최선 역을 맡고 있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전야에서 시민운동가 겸 이제 조금 지랄 맞은 오빠 역할을 맡은 최정준 역을 맡은 배우 고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랄 맞은 성격. 네, 좀 많이 지랄 맞는 역할로. 이게 지금 밖에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지랄 맞지 않은데. 네, 외모만 그렇습니다. 이미지 캐스팅이라서 정확하게. 네. 자, 작품에 네.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 작품 결혼 전야는 네. 그 막내딸 최선의 결혼식 전날에 고향집에 두 오빠가 방문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남매가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던 중에 생각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고 그 전화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혼식이 시작되는 직전까지 새벽 3시간 동안 일어나는 소동을 그리고 있는 재밌는 드라마 극입니다. 네. 어떤 전화가 온 거지? 간통 뭐 이런 거 간통 이런 거 온 거 아니야?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옵니다. 네. 되게 궁금해지네 이거. 네. 저 어떤 전화가 온 거지? 자, 맡은 역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막내딸, 지랄 맞은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역할을 맡고 있는, 네, 맡고 있고요. 최서는 이제 대학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을 할 꿈을 품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막내딸, 네. 주인공이네. 포스터에 나오시죠. 예, 맞습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포스터는 조금 안 맞죠, 지금. 시크릿이. 긴가민가 했어요. 이분이 맞나? 이분이 맞나?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아, 이분 맞구나. 그렇죠. 아, 저는 극 중에서 이제 시민운동가 겸 이제 최선의 둘째 오빠로 둘째 오빠. 나오고요. 이게 직접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결혼 전야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신선함이 있나요? 어떤 역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입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들, 그 서사들이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신선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남매의 정말 일상적이면서도 그런 티키타카들이 가장 일반적인 게 가장 극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법, 아 그래 맞아 저런 일 있어. 근데 이게 내일인 거야. 그래서 더욱 이게 조금 더 몰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와 제가 또 아주 작은 걸 이야기해서 이걸 또 이렇게 키워서 싸우고 이걸 또 무마시키려고 형이 또 개입을 하고 그걸 또 내가 형한테 막 이 삼남매가 주고받는 게 이 작품에서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해요. 어릴 때 가족들이 모이면 꼭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싸움이 번지거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무슨 이야기의 화제거리가 나오는데 그것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엿볼 수 있는 그게 재미 포인트가 아닌가. 김나연 배우님은 2017년도에 네. 그때 합류한 거? 네. 개원인 거예요? 네? 개원이죠. 네. 개원. 네, 개원입니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 안 받아주실까? 저는 입당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복한 집안을 낳은 것 같아가지고 왜 울어?
김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2012년 8월에 창단했어요? 네, 맞습니다. 와, 그 13년도에 창단 공연했고. 예, 맞습니다. 10년 지속된 그쵸? 극단이네요. 네. 와, 10년까지 했네요. 네. 10년을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에이, 무슨? 10년을 아무도 모르게. 어, 그래도 네. 광대모둠이면 다 네. 알려져 있는 네. 어, 극단이잖아요. 네, 근데 극단 이름이 광대모둠이라서 이렇게 민속극 하는 집단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네, 그 10년 동안 아마 열심히는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이 좀 뿌려놓은 그 연극계 기반 위에서 좀 성장하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었던 10년이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10년을 버틴 극단이면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또 이제 연극계라든지 혹은 또 새로운 관계 개발이라든지 좀 극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조금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1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유주 연출님은 뭔가 되게 총명한 느낌이 이렇게 확 들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많이 먹겠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것도 팩트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 예리하세요. 되게 큰데 그러니까, 되게 예리. 의외성이야. 네.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같이 연기를 전공을 하다가 연출로 이제 간 거거든요. 같이 연기 전공이었어요. 연기 그래서.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예리한 것 같아요. 광대모둠은 관운상제 시리즈 네.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회 혹은 세상의 기본 단위가 최소는 개인이지만 결국은 가정, 가족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 가족 사회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운상제라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그걸 좀 작품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아니 이 프로젝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네.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를 좀 순환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힐링이 되네. 약간 그거 목표로 가는 거죠.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 공연 말고 네. 지금 하는 공연 말고 다음 공연 또 준비된 게 있다고. 아, 지금 뭐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금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맷밥 먹고 가소라는 작품이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10년 전 정도에 거의 가까이 된 작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제사라는 가치가 많이 변했더라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한번 새롭게 좀 풀어보고 10년 만에 조금 제 공연을 한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10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그 작품도 다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그게 경상도라서 사투리가 돼야 돼서 아 맞나? 어? 왜 됩니까? 서울 아닙니까? 아니 사투리가 살아있네 얘. 네 공 고향이 광주다. 아. 여기 또 경상도 부산이라 또. 아. 네. 전 서울이에요. 원래 초연 올리기 전에 학교에서 공연할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또 같이 했었어요. 형이 이제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지 해서 썼던 게 이제 그 작품이잖아요. 그 뒤로는 저를 안 부르는 거 보니까 사투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아니 키가 좀 그래요. 이따 연습할 때 그게 아니라 연습할 때 이제 안 보고 이렇게 치는데 오빠가 여기 목 쳐서 쳐서 얘가 그냥 원래 근데 오빠가 저렇게 쳐야 되는데 내가 작아서 그래 키가 작아서 보통은 한 이런 가슴팍을 맞아야 되는데 여길 치는 거예요. 야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그래도 뭐 그냥 여기 쳤다라는 건 뭐 여기로 이렇게 지나갔다면 얼마나 작다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더 섭섭할 거 아니야. 연습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아온 연습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같이 볼까요? 여기 대신해요. 아, 저 때 맞은 겁니다. 아. 보고 찌르잖아. 제대로 된 배우네. 네. 이분은? 이분 무슨 역할이에요? 큰형. 큰형. 네. 둘째요. 네. 지금 이게 막내딸. 막내딸인데 나연 씨인가요? 네. 좀 다르죠 많이. 머리랑 뭐 영상에도 다르고 사진도 다르고 실물도 다르고. 저도 연습실 올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 사람마다. 통장 내역 보고 확인합니다. 할 게 많죠. 아, 네. 나연 씨 맞구나. 네.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사는 거야. 그 대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 그냥 흘러가던 대사였거든요. 근데 10년을 지금 아내하고 또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자체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 중에서 저의 아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러요. 근데 제가 선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란 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를 해주려고 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결혼이란 건 결국 이해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동생한테 얘기해주는 장면. 저는 알아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는 거야. 이 대사. 그것도 인생이네. 듣고 싶지 않은 말. 네. 알고 있는데. 예. 알아도.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 아니, 우리 그냥 그렇게 무거운 공연이 아닌데. 그래서 반전으로. 아, 반전으로. 반전으로. 좋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대학로 다락방에 출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극단을 10년 하면 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아무튼 그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맨날 선배님들하고 선배님 하시는 것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 결혼 전야 공연 오셔서 정말 일상 속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실컷 웃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좀 어둡고 좀 무거운 이런 세상이잖아요. 좀 와서 즐겁게 웃다가 또 이렇게 같이 즐겁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우리 저기 저거 없나? 마지막 뭐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런 구호라든지. 뭐 하나 빨리 짜볼까요? 빨리. 빡! 보러 와주세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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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빡! 결혼전야! 보러 와주세요! 자, 선별극장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에 올라오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day PM5입니다. 뭐 오후 5시라는 거죠. 제5회 극장 동국 연출가전이고요. 극단 신인류 제작입니다. 9월 11일까지 극장 동국에서 연출 최무성입니다. 뉴욕으로 간 우리 읍내 니나. 뉴욕 에틱 스튜디오 서울 제작이고요. 9월 18일까지 플랫폼 7사에서 합니다. 연출 폴 프라이스입니다. 헤르시 클란입니다. 제5회 극장 동국 연출가전 MBZ 컴퍼니 제작이고요. 9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브릭스 시어터에서 합니다. 연출 서정환입니다. 복길 자파점 극단 못 먹어도 고 제작입니다.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성화톨 제2관에서 합니다. 연출 유현입니다. 선택입니다. 극단 창작집단 라스에서 제작했고요.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톤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이기쁨입니다. 헝키입니다. 극단 소중한 하루 제작이고요.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노지누욱입니다. 나의 전쟁입니다. 제4회 76 페스티벌 참가작이고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타이거 헌터 제작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스튜디오 76에서 합니다. 연출 신동인입니다. 저희 대학로 다락방에서는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싶은 공연이 있으시면요.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송출 시기를 고려해서 제작진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두 좋은 작품들이지만 선정이 되지 못한 공연들은요. 저희 마지막 공연 소개 멘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